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리고 81페이지에 28번부터 한번 보는데, 그지? 여러분,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풀 때 그지 푸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그지 문제는 집에서 한번 풀어와야 되고 이제 공부하잖아, 그지?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은. 문제 유형은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가 있지. 뭐 한 거? 틀린 거 하고, 옳은 것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틀린 것 이렇게 있으면, 그지? 틀린 것 이렇게 있으면, 네 개는 맞고 한 개 틀렸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이거 왜 틀렸는지, 그거 확인하고, 요거 왜 틀렸나? 왜? 왜가 중요하다.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요 네 개는 기억해야 된다, 이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거. 그게 이제 공부다. 문제 풀이 공부는. 그 다음에 옳은 것 역시 마찬가지, 그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어렵다. 어떤 게 어렵다? 옳은 것이 어렵거든. 요거는 틀린 것은 네 개는 여러분 공부한 건데, 한 개가 여러분이 공부한 거하고 아무 관계 없거나, 안 그러면 했을 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옳은 것은 네 개 틀렸다, 이게. 한 개만 맞거든. 그러면 이제 이 네 개를 여러분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문제 원래 풀 때 이건 왜 틀렸고, 왜 틀렸고, 왜 틀렸고, 틀렸고, 요거 맞네. 그래서 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옳은 것은 네 개, 요게 중요하다, 이게. 네 개, 요게 중요하고 요거는 어떻게 한다? 맞다 하는 거 꼬고, 지문을 공부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거기 28번, 그지? 28번, 28번 묶은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거절, 그지? 근데 이제 틀린 거 찾는데, 그지? 4번이 틀렸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 묶은 대리에서 지금, 묶은 대리에서는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지금 묶은 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무슨 행위 안 했다? 숙권 행위 안 했는데 대리인이 누굴 사칭해서 본인을 사칭해서 본인 부동산을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이전했다? 이런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딱 두 개다. 묶은 대리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그지?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확건, 추인하든지,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은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그지? 누가 칼자루 쥐고 있다? 본인. 그지? 근데 본인이 추인이나 거절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근데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에게 했을, 묶은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자, 본인 할 수 있는 거 두 개지. 뭐, 추인 또는 뭐, 거절.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누구한테는 했을 때는,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 그지?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몇 개? 상대방도, 그지? 근데 이제 상대방이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 요건. 상대방이 깨끗. 무슨 것? 깨끗.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야 누구에게? 이런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대게. 그럴 때는 여러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했을 때, 거절했을 때,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니까 빨리? 본인 책임지니까 상대방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거 없다. 그게 중요하다. 다시 본인이 뭐 했다? 추인했다.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그러면 상대방 묶은 대리인에게, 이거 지금 묶은 대리인이다. 책임 물을 수 없다. 근데 상대방이 추인을 무슨 절 했을 때, 아,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했을 때 나는 이제 모르겠어. 책임 안 져.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슨 것? 깨끗. 그지? 그래야 약속 지켜라. 이행 청구. 응? 못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또 세 번째, 없었던 걸 하자. 뭐 할 수 있다. 철회. 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꼭 기억한다, 요거. 그럼 추인을 거절했을 때, 이 상대방이 깨끗했을 때 이렇게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됐습니까? 그럼 또 요 철회도 상대방이 추인 거절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때는 꼭 기억한다. 요 시스템이 중요하다. 뭐 하고 있을 때는? 알고 있을 때는 요 대리인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고, 오직 본인에게 뭐뭐만 할 수 있다. 최고만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한다. 요거 묶은 대리에서 기억하면서, 그지? 그러면 거기에 28번에 4번. 추인은 누가 하는 거고? 본인이 하는 거지, 그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해야 하고, 묶은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지. 묶은 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누가 알았을 때, 상대방이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틀린 거 28번에 몇 번? 4번, 그지? 그 다음에 29번 간다, 그지? 자, 역시 대리권 없는 자가 하면 묶은 대리, 틀린 것.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더 뒤에 확실하게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확실한 묶은 대리다, 그지? 무슨 묶은 대리? 확실한 협의의 묶은 대리지, 그지? 자, 3번 간다. 틀린 거. 자, 주어. 무슨 방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안 경우. 자, 안 경우 하니까 아까 알았을 때는 뭐,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약속 지켜라, 손해배상 이런 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그게 알면은 간단하다. 그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지금 됐습니까?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30번 갑니다. 자, 여러분, 옳은 것이 어렵다. 옳은 건 다 봐야 된대, 그지? 30번. 갑의 친구, 어른,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대리인하고 칭하면서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구도, 갑을 병, 그대로 간다. 갑은 누구? 본인, 어른, 대리인, 그지? 갑을 병, 이렇게 간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묶은 대리다. 자, 병이 선인 경우에 하나여 끊고, 자, 상대방이 선이다.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추인 여부에 대한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OX, X. 1번 틀린 거 찾아라. 하나여, 그치. 하나여, 그게 틀렸지, 그지? 선이뿐만 아니라 뭘 때도 된다? 악일 때도 되지, 그지? 그래서 1번에는 틀린 이유가 뭐하여? 하나여. 그거 동그라미 한다, 그지? 그 다음 2번. 병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임대차는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한 거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긴 틀린 거 왜 틀렸다? 추정. 그치? 그런 거. 만약에 여러분이 40문제를 이렇게 해서 하면 무조건 70점 넘어간다. 무슨 다? 본다나. 본다는 무슨 주? 간주. 그 다음에 3번. 임대차는 무효이지만 갑이 추인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해서? 소급해서, 그지? 묶은 대리니까. 뭐해서? 소급해서, 그지?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로부터 임대차 계약금을 뭐한 경우, 수령한 경우일지라도, 자, 본인이, 자, 대리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뭐했다? 수령했다. 하면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래서 여기, 자, 주어, 어디 동그라미? 갑이 수령한 경우, 갑이 수령하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병에게 추인하지 않은 한 계약금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한다? 발생한다. 이미 계약금 받았다는 말은 뭐했다? 추인. 그래서 1, 2, 3, 4 틀렸다, 그지? 그 다음 5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 하나여. 자, 그럼 갑이 추인 거절하면 무슨 정 무효가 되고? 확정적 무효가 되고,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있는데 이게 조건이 아까 빨리 선의 및 무과실. 오케이,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기억한다.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묶은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에 맞춰줬다. 자, 빨리 갑을 병으로 간다. 그지? 무슨 병? 갑을 병. 자, 5번으로 갑니다. 틀린 거.
어리, 어른 지금 못 건드리니지. 어른 지금 자기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지. 근데 본인을 뭐 했다? 상속했다? 당연히 모진다? 그렇지. 그, 어른,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그대로 뭐다? 유효, 추인해야 된다, 이게. 그대로 뭐 한다? 추인하니까 무슨 이득 없다? 부당이득 없다. 그러니까 무효 같으면은, 만약에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말 안에는 뭐라는 말이지? 무효라는 거지. 묶은대리를 가지고 무효를 가지고 돌려받을 때 뭐 한 거? 사용료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OX, X.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32번 갑니다. 틀린 거. 2번으로 가는데, 2번 왜 틀렸노? 자, 최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금 본인에게 최고했다. 자, 상대방이 누구에게 최고했다? 빨리. 본인. 그지? 했을 때 확답을, 그거 발신주의다. 무슨 주의? 발신주의. 뭐 하지 못하면? 바라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받지 못하면 이 아니고. 그래서 2번은 간단하게, 요 본인의 확답, 무, 본인의 확답, 무, 무, 본인의 확답, 다시 뭐, 무, 무, 본인의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냥 받지 못하면 이 아니고, 뭐 해야 되노? 바라지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받지 못하면 하면 이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설명할 때 이제, 그럼 네 개는 맞다, 네 개 중요하다, 그지? 꼭 기억돼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33번 갑니다. 몇 번 갑니까?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자, 고까지 빨리.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하니까 무슨 갑병? 을갑병. 이렇게 간다, 그지? 무슨 갑병? 을갑병. 자, 을갑병이다, 요거. 을이 본인, 갑은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그지? 그럼 계약, 본인, 상대방. 이렇게 한다. 갑을병이 아니고, 뭐, 누구? 을갑병. 이렇게 한다. 갑이 대리인이다. 지금 됐습니까? 자, 옳은 것 찾으니까 다 봐야 되는데, 옳은 것은 다 본다. 왜 틀렸는지 하니까, 그지? 병이 상당 기간을 지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을이, 을은 본인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 자, 기간이 지내서, 기간이 지났다. 이미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 이후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효. 그래서 병은 을에게 이행을,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을이, 을은 누굽니까? 본인이지. 본인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했다. 지난 후에 추인하면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다? 무효지. 무슨요? 무효. 근데 병은 을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됐습니까?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을 무슨 절? 뭐 할 수 있다? 빨리. 거절할 수 있다다. 무효. 무슨요? 무효. 무슨요? 무효. 그래서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지난 후에 본인이 추인하면서 예를 들면 야 그럼 이행해라 하더라도 병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왜? 무효니까. 뭐니까? 무효니까. 지금 됐습니까? 예. 갑니다. 자, 2번. 을은 본인입니다. 을이 대리인에게 뭐한 후,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계약을 뭐한 경우, 철회할지라도, 그럼 뭐가 우선한다? 철회. 그럼 철회가 되면 무슨 정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을 뭐, 여전히 거절할 수 있다. 왜? 뭐가 우선하기 때문에? 철회. 철회하면은 상대방에 의한 무슨 정무효? 확정적 무효. 무효니까 이행을 하다, 이행 청구하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문장이 약간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을이 하면 을은 누굽니까? 본인. 본인이 계약 일부를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경우 끊고. 자, 그럼 좋다. 일부 추인, 일부
변경을 간 추인은 효력 발생하지 않고 무슨 방이 동의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추인은 뭐다? 무효. 정답. 그 다음에요, 항상 4번은 기본적이다. 만약에, 여러분 그죠? 자, 요 대리인이 본인은 뭐도 얻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하면, 됐습니까? 무슨 방이? 그 다음에 무슨 방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다. 대리인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어른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 아니고, 누구? 병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이행하거나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항상 이건 기본이다,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일지라도, 근데, 여러분, 요 5번도 또 조심해. 일반적인 대리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노? 의사 능력.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근데 요, 잘못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무슨 갑파? 막가파,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뒤에 앞에 거는 함정이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그럼 제한 능력자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일 때는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대리인다? 무권 대리에서는 갑이 뭐 제한 능력자인 경우 갑은 무권 대리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33번 체크해놓고 좋은 내용. 자, 그 다음 34번 갑니다. 34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 틀린 것, 그지?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책임을 지게 된다면, 뭐가 됐다? 무권 대리인인데 책임을 지게 된다면 무슨 과실 빨리? 무과실이지, 그지? 무조건 잘못이 있건 없건 뭐진다? 책임지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 무권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는 그런 경우는 아예 거꾸로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이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은 무슨 과실 책임지는데, 무과실 하는데 만약에 책임지는 경우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까 무슨 것? 그렇지, 무슨 것? 예, 것. 알고 있었다.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 4번. 지금 무권 대리인 책임 묻고 있다.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 책임. 그럼 상대방이 만약에 무권 대리인 책임은 무권 대리인은 무조건 뭐지는데 책임지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물기 위해서는 상대방 무슨 것? 그렇지. 상대방의 선이 악이 묻지 아니한다. OX? X, 그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무권 대리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슨 것? 깨끗이고, 요거는 또, 무권 대리는 무슨 능력자라야 된다? 행위 능력자라야지, 그지? 무슨 능력자? 행위 능력자. 무슨 능력자라면? 제한 능력자라면, 뭐, 무슨 갑파? 막갑파. 이렇게 간다, 그지? 그런 거 기억. 자, 그 다음 35번 갑니다. 무권 대리인이지만 본인의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경우.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 본인이 뭐 지는 거? 책임. 그럼 본인 책임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 해야지? 추인. 1번. 본인이 주어. 추인을 거절.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책임지지 않고. 그 다음 상대방이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뭐? 침묵. 가만히 있으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무슨 정무요, 확정정무요. 그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 대리를, 됐습니까? 무슨 바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 대리를 본인이 뭐한 경우? 본인이 뭐한 경우? 추인한 경우, 그지?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없는, 126조 하면 이건 뭐? 무효. 무슨요? 무효. 그치? 무슨요?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은 핵심 단어 찾아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정은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본인이 뭐 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치? 꼭 기억한다. 3번.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뭐 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 4번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하면 이건 뭐 협의의 묵건대리지. 무슨 묵건대리? 협의의 묵건대리는 원칙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소멸 후, 뭐 후? 소멸 후 묵건대리인 행위가 소멸한 대리권 범위까지 넘은 경우 하면은 어떻게? 126조. 구조인데 넘었다 몇 조? 100이 소멸한 대리권 범위, 아니, 죄송합니다. 무슨, 어? 소멸한 대리권 범위까지 한 경우 하면 이거 몇, 어? 129조. 그지? 무슨 구조? 129조. 근데 소멸한 대리 범위까지고 만약에 소멸한 대리권을 넘으면 몇 조로 간다? 또 126조로 간다. 요거는 뭐 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뭐 그거 까지를 넘은 경우 하니까 몇 조? 126조다. 까지 뭐 한 경우? 넘은 경우 하니까 몇 조? 126조. 몇 조? 126조, 그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문제는 다 좋은 내용인, 그,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저하고 여러분 혼자 풀면 어렵대, 그지? 혼자 풀면 어렵는데, 저하고 풀면 다 좋은 내용인데, 조금은 어떻다? 어렵다. 조금 더 어떻다? 어렵다. 그래도 약간 풀어놓으면, 다음에 이제, 그 올해 아마 그, 뭐, 학계론이든 민법이든 어려울 거라는 게 이게 전체적인 전망인데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다. 물어보면 와 물어보면 다 어렵단다. 어? 왜? 어렵다 해갖고 쉽게 놓으면 그냥 아무 말 없어. 근데 쉽게 놓는다고 했다가 어렵게 나왔다 그럼 때려 죽인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한테 물으면 어떻다?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냥. 그래서 어쨌든 35번은 여러분 35번에 5번은 까지 하면은 몇 조? 129조고 그지? 근데 넘었다 하면 몇 조? 126조. 어쨌든 무슨 대리가 되어서 회원 대리가 되어서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그지? 그 다음 36번 갑니다. 36번은 문제에서 뭐 무권 대리행위에서 묵시적 추인 동그라미 그지? 묵시적 추인은 다른 말로 법정 추인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법정 추인이 되려면 나중에 뒤에도 나오는데 법정 추인 하면은 취소권자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행위.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 추인되지 않는다. 알면서 뭐 소추하지 않아도 추인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당사자가. 다시 뭐가? 당사자. 여기선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있어야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구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시간 형사 소추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자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서 법정 추인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주어 본인이 대금 받았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2번, 3번 빨리 본인이 변제를 뭐한다? 독촉. 본인이 변제를 무슨 촉? 독촉. 법정 추인되려면 지금 묵건대리에서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책임지려면 본인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 1번, 2번 아까 2번 핵심 단어 주어 본인이 대금을 뭐한다? 받은 경우 3번 본인이 변제를 뭐하자? 독촉. 아 본인에게 독촉하자.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하자? 독촉하자. 본인이 뭐했다? 유예를 뭐한다? 요청. 그럼 3번은 핵심 단어는 본인이 유예를 무슨 청? 요청. 그래서 유예를 핵심 단어는 본인이 무슨 청? 요청. 4번 장남이 서류를 유지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부가 피고에게 인도하고 그럼 아버지가 본인이다.
누가 본이다? 아버지가 피고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일을 아버지가 뭐하고 인도하고 거기 있습니다. 너. 아버지가 뭐하고 인도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은 경우 뭐 그런 거 그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본인이 무슨 금이 있어야 된다? 조금. 그 다음에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을 차이면 스승례 없이 남편은 소유부동산을 건전한 설정한 거 알게 된 남편이. 자 무슨 된 남편이? 그럼 지금 본인은 누굽니까? 남편이지.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아파트 토지를 처가 금원에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됐습니까? 예. 남편이 어떻게 차용한 자에게 뭐하고 이전하고 그 토지 시가에 따라 사회 청산하기로 합의한 거. 뭐 했다? 합의하였다가 합의가 뭐 된 경우? 결련. 어쨌든 그 묶은대리라는 사실을 뭐 한다? 인정. 단지 금액에 대한 합의만 결렬됐을 뿐이지 어쨌든 묶은대리를 인정하니까 이제 합의한 거지. 맞습니까? 네. 그런가? 그래서 자 요거는 아까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대기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무슨 금이 있어야 된다? 조금 알면서 뭐한다? 형사소추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형사소추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때는 법정 추인 될 수 없다. 그 다음 37번 갑니다. 틀린 거. 그럼요, 자 묶은대리에서 본인은 요 대리는 묶은대리에서 아까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아까 묶은대리는 어떨 때 책임하지요? 빨리. 본인이 추인하면은 묶은대리는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본인이 추인 안 해도 추인을 거절해도 묶은대리는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 두 개 기억한다 그지? 그럼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가지고 거절했는데 이게 그 묶은대리인이 행위능력자다 뭐진다 책임지는데 무슨 과실 무과실 그럼 상대방이 요 묶은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슨 것 깨끗 그러면 요 묶은대리인은 아까 행위능력자이기만 하면 되고 아무런 요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래서 요 묶은대리인은 알았든 몰랐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자 묶은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 중 틀린 것. 요 묶은대리인은 무슨 과실이고 무과실이고 그 다음 무슨 방은 지금 3번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거 국어 그지? 무슨 방은 상대방은 묶은대리인에게 뭐 상대방은 요건 뭐 선의 및 무과실이고 묶은대리인은 묶은대리는 뭐 알았든 몰랐든 악의 과실 유무 가리지 않는다. 그지? 무슨 과실이기 때문에 무과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묶은대리인에게 악의 과실이 있을 것 OX X 묶은대리는 아무런 요건 필요 없다. 묶은대리인 요건 뭐는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 있어야 된다.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게 하고 무과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과실 이거 묶은대리는 과실 유무 불문한다. 무슨 과실? 무과실. 지금 그 3번 묻는 거는 누구 요건을 묻고 있노? 묶은대리인에게. 다시 무슨 대리인에게? 묶은대리인에게 뭐가 묶은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만 있으면 되고 아무런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무슨 과실? 무과실. 그지? 그런가? 그 다음에 38번 가는데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하면은 그저 병에게 갑을 병 간다. 무슨 병? 갑을 병. 지금 됐습니까? 예. 자 틀린 것인데 1번은 여러분 을이 하면 묶은 대리인이 만약에 상속받았다 당연히 뭐진다? 책임진다. 그지? 그렇게 기억하고 그지?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맞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주어 묶은대리인 병은 갑의 추인의 뭐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너무 쉽다 이거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갑은 자 갑을 병인데 무슨 병 일반적으로 갑을 병 이건 추인 본인은 항상 몇 쪽 양쪽
그지? 무슨 쪽? 양쪽 꼭 기억한다. 그런 거 기억. 그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이제 표현대리 간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여러분, 다시. 여러분, 묶은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본인과 상대방. 본인은 뭐? 주인, 거절. 상대방은 묶은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슨 것? 깨끗. 알고 있었다. 아예 책임 물을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거. 그럼 알고 있어도 딱 할 수 있는 건 뭐만 할 수 있다? 최고만 할 수 있다. 그것만 자꾸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묶은대리인은 만약에 책임을 지게 되면 무슨 과실이고? 무과실이고. 책임 안 지는 경우는 무슨 능력이거나 제한 능력이거나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본인은 묶은대리는 멋이지 않는다? 책임. 이 삼각형을 가지고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는 여러분, 저희 묶은대리에는 협의의 묶은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대리잖아, 그지? 협의 묶은 대리는 몇 조? 125조, 126조, 129조, 그지? 그지? 그러면 이게, 묶은, 표현대리도 유권 묶은? 묶은이지. 무슨 건? 묶은. 그러면 무슨 방이? 책임져. 하면 본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그지? 뭐처럼? 유권 대리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그것이 문제야. 그럼요. 아까 협의의 묶은대리에서도 본인은 추인 거절, 추인하면 정상, 거절하면 무슨 정무효? 확정적 무효.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슨 것? 깨끗. 알고 있었다. 대리인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고 오직 뭐 할 수 있다? 최고. 그거. 그렇게 공부하는 거다. 그럼요. 표현대리는 상대방 본인은 뭐 지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책임져 하면은 무권이지만 유효. 무권이지만 뭐? 유효. 무슨 방이? 상대방.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그치? 근데,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항상 시험은 그런 요건을 가지고 내거든.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관심이야. 네, 이걸 두 부류로 나눈다. 몇 부류로? 두 부류로. 몇 부류로? 두 부류로. 자, 그럼 125조와 129조. 5조와 9조는 추정한다. 선의 무과실로 추정한다. 그러면 5조와 9조는 무조건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본인이.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하면 누가?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이거 돼야 되고. 그 다음 몇 조만?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 무과실임을 입증. 이게 제일 중요하다. 됐습니까? 예, 요렇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몇 부류로 나눈다? 요렇게 몇 부류? 두 부류. 그 다음에 여기는 요 125조는 본인이 누구한테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지만 숙근행위 없이 무슨 적? 훌쩍 해외인 같고. 그럼 그 본인의 표시를 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누구는 믿고? 상대방 믿고 대리행위 했다? 몇 조? 125조. 그럼 125조는 무슨 자가 없다? 진짜가 없다. 맞습니까? 그 중요하다. 유형이 중요하다. 다시 본인이 상대방하고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해놨는데 그죠?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고 해놨는데 해외행 가기로 날짜가 잡혔다. 그래서 직접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본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내 대신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내 대신 보낼 테니까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없이? 훌쩍 해외행 갔다. 그죠? 그럼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을은 무슨 방을 누구의 표시를 믿고? 본인의 표시를 믿고 대리행위 했다. 몇 조?
125조, 그지? 그래서 125조를 대리권 수요 표시한 편대리. 그럼 125조의 특징은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실질적 숙권행위나 없다. 무슨 자가? 진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다시 진짜가 뭐? 조금도 없다. 그지? 근데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초과해서 했다. 근데 126조는 무조건 있다. 있는 상태에서 초과했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럼 5조와 6조는 완전히 반대지. 요거는 무슨 자가 없다. 진짜가 없다. 요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 해서? 초과해서. 그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129조는 이전에는 있었는데 행위시에는 뭐 없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전처럼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했을 때 몇 조? 129조. 꼭 기억해야 된다. 근데 125조는 진짜가 없잖아요. 수권행위. 그래서 수권행위 하니까 요거는 무슨 대리에만 적용하고 임의에만 법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조와 9조는 임의 법정 다 된다. 그지? 뭐 그런 거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뭐냐면은 시스템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템을? 시스템. 자, 갑니다. 39번. 몇 번? 39번. 틀린 건, 그지? 근데 만약에,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표현도 유권 무권. 무권이지.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이 대리권이 없잖아, 그지? 근데 누가 본인이 먼저 책임지려면은 취인하면 되지. 본인이 취인하면 되고, 본인이 취인하면은 무슨 정류로 간다? 확정정류. 본인이 취인 거절해도 무슨 방이? 표현대리야 책임져 하면은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그지? 그럼 본인 스스로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고? 취인. 근데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 책임지게 하려면 무슨 대리 주장하면 되고 표현 대리. 그럼 또 무권 대리를 가지고 자기도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 스스로 뭐 할 수도 있다? 철회할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철회. 다시 상대방은 무슨 대리 주장하거나 표현 대리 주장하거나 뭐 철회.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만? 취임만. 거절하더라도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 책임진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39번 갑니다. 틀린 거. 틀린 건 5번인데, 그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므로 본인은 뭐만 할 수 있고, 취인만 할 수 있고, 취인을 무슨 절? 거절. 거절은 원래 거절을 해도 되긴 되는데,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추인의 거절의 무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구조의 그 틀린 것 5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할 수 있다? 추인만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4번 한번 가는데 4번. 넘기지 말고 4번. 표현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됐습니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됐습니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가면 135조는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자 표현대리가 되면은 금방 뭐래노?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노?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죠? 책임져 하면 본인 책임지잖아요. 하면은 무슨 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그거다. 그거 135조 적용되지 않는다. 135조는 아까 협의에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것 깨끗할 때 뭐 무권대리인 너 뭐죠? 책임져 하면 무슨 과실? 무과실이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즉 다시 표현대리가 되면 무슨 방은 상대방은 뭐에게?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누가 책임지니까? 그렇지. 그거를 무권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는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짱짱짱 중요한 질문이다. 그거 잘 나온다. 다시 거기 달고 얼풀아. 무슨 대리가 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되는 경우는 무슨 대리인에게 무권대리인에게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 책임지니까 표현대리 주장하면 책임지고, 또 아까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철회. 철회하면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무슨 대리가 되면, 표현대리가 되면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게 4번 짱 중요. 그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3번은 아까 무슨 대리가 되는 경우에도, 3번은 무슨 대리가 되는 경우도, 표현대리가 되는 경우도 무슨 방은 상대방은 묶은 나는 본인에게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래서 3번, 4번인데 4번 굉장히 짱짱짱.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40번. 40번 몇 조? 125조와 129조는 아까 무슨 방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잖아요.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해야 된다? 빨리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또는 과실. 그래서 여러분 40번에 5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OX, X, 그치? 그 다음에 2번 꼭 기억한다. 2번. 여러분 그죠? 2번은 여러분 125자가 되려면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야, 내 대신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거다 표시해놓고 숙권행위 없이 훌쩍 이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그 125조는 반드시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해야 되는데, 이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 대표적으로 총총총. 그거 2번. 무슨 대리점? 총대리점, 총판매점, 총연락사무소 명칭을 쓰는 걸 뭐 하면서? 알면서 묵인했다. 그것도 몇 조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125조. 그 다음에 1번은 칠판용이 뭔다? 본인이 누구한테 표시해야 되는데?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 특정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표시. 그걸 무슨 광고? 신문 광고. 그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표시. 그렇게 난다고. 그 다음에 3번 가는데, 3번, 40번에 3번, 대리권 수여 표시는 내가 내 대신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거다라고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이 통지. 통지하면 무슨 통성? 관통성. 그 다음 4번, 대리권 수여 표시의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하는 게, 묵시적이 아까 몇 번이다? 그 40번에 몇 번? 2번이고, 1번은 아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표시.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 그지? 그 다음에 41번 갑니다. 41번 틀린 것. 여러분 125조는 아까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했지만 실질적 숙권행위 없잖아, 그지? 실질적 숙권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무슨 대리에서만? 임의 대리에서만. 그래서 125조에서는 법정 대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41번에 틀린 건 몇 번? 5번. 5번이고. 그 다음에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2번 갑니다. 126조가 되려면은, 몇 조가 되려면은, 126조는 진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초과하는데, 초과한 거는 무권인데, 초과한 것도 본인 책임져라,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본인에게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지? 그러면 어쨌든 조금 있는 상태에서 초과했는데, 초과한 것은 요 기본적인 것과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42번에 2번. 3번. 아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 그래야 무조건 누가 책임지게 할 수 있다? 본인, 그지?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4번, 42번에 4번도 어려운데, 여러분 아까 저 126조에서는 아까 선의 무과실은 전부 다 누가 입증? 5조와 9조는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하지만 6조는 누가? 상대방이고, 그 다음 표현대리 요건은 5조든 6조든 9조든 125조야.
126조야 129조야 하는 요건은 전부 다 누가 입증하느냐면 누가 본인 아니 상대방이 입증하거든. 다시 요건도 전부 다 누가 입증? 상대방. 그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요건에 해당합니까? 선임 무과실입니까? 요건이지. 126조는 자. 조금만 흔들면은 여러분 미쳐버리거든. 현대리 요건 125조야 126조야 129조 셋 다 요건은 누가 입증하냐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 요 상대방의 요건은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잖아. 그지? 요거는 누가 입증? 상대. 선임 상, 및 무과실은 몇 부류? 몇 부류? 두 부류. 125조와 129조는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 126조만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 그러면 여러분 126조에서는 여러분 모르겠다 하면 뭐 요건도 누가 입증? 상대방. 선임 무과실도 누가 입증? 상대방. 5조와 9조만 조심해야 된다. 5조와 9조는 요건은 누가 입증? 상대방. 선임 무과실은 누가 입증? 본인이. 그럼 요거는 지금 3번은 42번의 3번은 42번의 3번은 어느 거? 요건이지. 조금 있고 초과해서 했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이 하니까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 다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어디에 해당하노? 126조 요건에 해당하잖아. 요건이니까 누가 입증 빨리? 상대방이. 그지? 아, 4번. 42번에 4번. 근데 그지? 근데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4번은 뭐 안 해도 되겠다, 그지? 4번은 원래는 요건데, 여기는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을 부담한다고 한다, 뭐 해놨다, 그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나는 그게, 그렇게 해서 나는 근데 일단은 여러분 그냥 요렇게 기억한다. 요거 그 책대로 하지 말고 다시 현대리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이 입증한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몇 조야? 125야? 126조야? 129조야? 그래서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는 건 누가 입증? 상대방이. 그 다음에 선임무과실은 몇 부류로? 두 부류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근데 4번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지? 그럼 다수설이라니까 뭐 할 말이 없다, 또. 학설이니까, 그지? 그냥 표현들이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 그렇게 여러분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5번가, 5번은 몇 조? 126조는 무슨 대리? 이미 법정 모두 적용되죠. 5조만 임의에만 적용되고,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아까 5조는 어디에만 적용하고 빨리? 이미 6조와 9조는 뭐 이미 법정 모두 적용된다. 그지? 뭐 그렇게 기억. 자, 그다음 43번 넘어간다. 요 42번은 책대로 하지 말고 요렇게 한다 무조건. 편대 누가 자, 요건은 전부 다 누가 입증? 상대방. 126조는 요건이든 선임 무과실이든 전부 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그죠? 그렇게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43번 갑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 무슨 입장과? 판례 입장과 다른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는 이제 뭐를 한 게 기억하냐면은,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가끔씩 잘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제한능직자,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뭐 법정대리인이 또는 후견인, 다 좋다. 후견인이 친족계의 뭐 없이, 친족계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행위 하면은 몇 조? 126조 표현들이. 몇 조? 126조 표현들이. 몇 조? 126조 표현들이고. 몇 조? 126조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럼 요 잘 봐라.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어떤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결의를 뭐 하지 않고, 겹치지 않고 처분했다. 몇 조? 126조 월권 대리로 본다. 자, 근데 요거하고 요 조합의 대표. 여러분, 대표는 대리인으로 취급한다. 대표는 뭐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대리인. 조합의 대표. 그 다음에 무슨 격? 법인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의 대표. 그 다음 또 법인의 대표는 뭐처럼 취급한다? 대리인처럼 취급한다, 이게. 누구처럼 취급한다? 대리인. 근데 이 대표가 총회의 뭐 없이, 총회 결의 없이 무슨 행위? 처분 행위 하면 또는 아예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꼭 기억한다, 요거.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요렇게 기억한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43번 가는데, 43번 가는데, 그지? 거기, 2번, 여러분, 1번은, 1번, 2번,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2번은 아까 여러분 126조에서 기본적인 게 있는 상태에서 넘었다? 근데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고, 무슨 만, 무슨 방위?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다시 뭐,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몇 조? 126조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 3번 짱중요. 항상 그 뭐 아까 믿을 만한 3번. 여러분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문제 잘 출제하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인데, 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준은 언제를 기준하면 무조건 행위시. 그게 핵심이다. 무슨 시? 행위시. 하고 판정하고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4번 출제입니다.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끊고, 됐습니까?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끊고, 그 다음 뭐 처분행위에 관하여, 무슨 행위에 관하여? 처분행위에 관하여 하면 아예 유효무효,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잘 나온다 그거 지금. 여러분 3번 4번 꼭 기억해야 된다. 1번은 기본, 아니 2번은 기본, 2번, 3번, 4번 이런 거는 여러분 그중에 그런 걸 짧게 해서 잘 낸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몇 번? 5번. 5번 쭉 읽으면서 이거 읽을 필요 없고, 뭐 사술 동그라미, 사술을 써서 대리 의사를 뭐 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그럼 특히 대리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아예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 어쨌든 대리라는 거는 조금 있어야 된다, 이게. 대리인이라고 표시해야지.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시 뭐, 대리 행위를 뭐 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뭐를 써서? 사수를 써서 표시하지 아니하고 끊고, 또 본인의 성명을 뭐하여? 모용. 그런 경우는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되는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문제 푼다. 자, 그 다음 44번 갑니다. 틀린 거. 1. 여러분, 126조. 자, 고개 들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126조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무슨 금은? 그래서 대리인 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몇 조? 126조. 믿을 만한 무슨 이유만 있으면. 자, 그럼 금방 제가 뭐랬노? 강조인 거. 대리인 이 지문에 뭐? 대리인 이 나오면 무슨 건이 있다? 대리권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뭐? 믿을 만한 무슨 이유만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몇 조? 120. 근데 금방처럼 아까 대리의 행위를 뭐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하면은 현명하지 않았거나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걸 뭐하지 않았을 때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대리 없다? 편대리 없다. 그게 중요하다. 뭐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뭐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대리 없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근데 1번, 자, 44번에 틀린 거 찾는데 1번 주어. 그렇지.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그럼 어쨌든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지. 하면은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항상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한다? 빨리. 행위 당시. 그렇게 빨리빨리 판단한다. 조금만 알면은 여러분 지문 다 안 읽고 핵심 단어 가지고 풀어도 된다. 그 다음 공법상의 행위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나왔네 사원총회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의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하면 이거는 아까 요거지. 뭐 없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행위 나오면 무조건 유효무효.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어쨌든 기본적인 대리권만 있으면 되고 그럼 넘은 게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표현대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렇게 한다. 그 다음 45번 갑니다. 45번에 1번, 2번 중요합니다. 지문 몇 번? 1번, 2번. 여러분 오다가 지문 중요한 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강행법규 위반 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 다음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자 표현대리 하면은 일단 유효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표현대리는 소속은 어디 소속이고 무권이지. 그래서 여러분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 되거든. 그러면 당사자가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무슨 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무권대리까지 조사하면 뭐 무권대리 조사하면 그럼 변론주의 위반이고 위법한 판결이란 말이지. 그러면 유권대리 주장한다고 해서 똑같이 유효가 되는 표현대리까지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무슨 주의 위반이라 한다? 변론주의. 그래서 자 2번 갑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무권대리인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뭐다? 무권대리지만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금방. 그래서 여러분 표현대리가 된다고 해서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효과만 뭐하다? 유효. 그 다음 3번 아까 좀 뭐 유권대리 주장하는데 무슨 대리까지 조사하면 안 된다? 표현대리까지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표현대리는 소속은 주소는 어디다? 무권이지. 그래서 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표현대리까지 조사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5존대 넘었다. 무조건 5존대 넘었다 몇 조? 6조. 9존대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로 간다? 6조. 그지? 그럼 4번. 45번에 4번은 9존대 넘었다 몇 조? 6조.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되고 반드시 넘은 게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치? 그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46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무권위에서 제3자 나오면은, 금방 뭐라고? 오직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금방 뭐라고? 오직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여기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46번에 3번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과 그 상대방과 새로운 거래관계였던 제3자 포함한다. OX, X 오직 누구만을 가리킨다?
누구? 상대방만을 가리킨다. 4번 갑니다. 소멸 전에 넘었다.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 129조. 아, 6조. 몇 조? 넘었다 하면 몇 조? 6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 다음. 47번 갑니다. 47번. 틀린 것인데, 1번.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이건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다. 이거 협의 무권 대리지. 협의 무권 대리가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 다음에, 126조. 몇 조? 126조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도 적용되지만, 129조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아까 몇 조만? 5조만 이미. 6조, 9조는 이미 법정 다 된 때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9조에도 이미 법정 다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그 다음, 3번 딱 가는데 9조인데, 몇 조인데? 3번, 빨리. 9조인데, 둘째 줄, 넘어서 하면 몇 조? 126조. 이렇게 빨리 읽어야 된다. 그 다음 3번, 4번 갑니다. 무슨 자? 제3자. 나오면 오직 무슨 방만을 가리킨다? 상대방.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멸 나오면 몇 조? 129조. 됐습니까? 소멸 나오면 몇 조? 129조. 근데 소멸인데 넘었다 나오면 몇 조? 126조. 이렇게 하면 된다. 표현대리 나왔을 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48번 짱중요. 토지 소유자 갑은 아들 을에게 숙권행위금 대리권을 철회하였으나, 자, 그럼 일단 대리권은 처음에 줬다가 철회했다. 그지? 을은 그 후 임의로 병을 복대리로 선임하였고, 병은 상대방 정과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뭐 하였다? 체결하였다. 그럼 어쨌든 이게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가 지금 소멸했는데 복대리 선임했잖아요. 예? 있었는데 뭐 소멸한 상태에서 복대리 선임하니까 몇 조? 129조. 그렇지. 간단하게 하면 그냥 딱 하면 읽으면서 빨리 판단해야 된다. 선생 판단해갖고 틀리면 어떡해? 괜찮다. 와, 10개 중에 한 3개 틀려도 괜찮거든. 근데 여러분은 틀리면 어떻게 할까? 막 그 3개에다 막 신경 쓰니까 지금 7개 맞추는 게 중요하다. 10개 중에 몇 개 맞추는 게 중요하다? 7개. 몇 개 신경 쓰지 말자. 3개. 그래서 만약에 딱 있었잖아요. 있었다가 뭐 했다? 소멸했다. 소멸한 상태에서 선임했다. 몇 조? 129조. 몇 조? 129조. 그러면 어쨌든 뭐 어리든 병이든 전부 다 무슨 대리인? 이미 대리인 거지. 근데 병은 이미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다가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지. 복대리인은. 다시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치? 그 다음 을의 대리권은 숙권행위 철회로 소멸하였고 따라 을의 복임행위는 무효이므로 병과 정사의 대리행위는 뭐다? 무효가 아니고 뭐? 아까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지. 그지? 무슨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고. 그지? 무효가 아니고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효.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대리 무효? 무권대리 무효. 무효하고 무권대리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음에 병과 정사의 대리행위는 병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은 영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아까 무슨 대리 무효다? 무권대리 무효. 뭐가 무권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무효와 무권대리 무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무슨 대리 무효는? 무권대리 무효는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 1번. 1번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2번 무효가 아니고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효. 3번도 뭐?
본인이 취하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매매 계약은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매매 계약은 뭐로 간다? 효로 가는 거지.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 다시 3번, 갑이 뭐 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하면 매매 계약은 뭐로 간다? 빨리 효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정의. 상대방이 정이다, 지금. 상대방은 누구다? 정. 다시, 갑은 본인, 을은 뭐? 대리인. 병은 뭐? 복대리인. 정은 무슨 방? 상대방. 그 다음, 정이 을의 대리권이 뭐했음을, 소멸했음을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서 병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걸로 믿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갑은 정의 표현대리 책임 주장을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쨌든 정이 무슨 대리 주장하면은,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5번. 표현대리가 승립하면 갑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 자, 표현대리가 승립하면 갑은 뭐? 그것도 중요하다. 표현대리가 승립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승립하면 그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상대방. 그 말이다. 그거. 좀 어렵다. 5번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철회하면은 본인은 뭐 지지지 않을 수 있다?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5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어? 아니, 표현대리가 승립하는 경우. 표현대리가 승립하는 경우 하면, 자, 칼자루 누가 진다? 상대방. 상대방은 뭐?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지고? 책임지고. 상대방이 뭐 하면은? 철회하면은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지. 그러면 그, 언제나 책임져야 된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5번에는 핵심단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지? 자, 표현대리가 뭐 하는 경우? 승립하는 경우. 그게 핵심이다. 표현대리가 승립하면 누구 손에 달린다? 상대방. 자, 다시 간다. 3번. 갑과 병, 아니, 병과 정. 다시 뭐? 병과 정에서 갑이 뭐 하면은, 취인하면은 그대로 뭐다? 효. 자, 2번. 을의 대리권은 숙권행위 철회 후 소멸하고 있고, 다시 을의 복임행위는 무효이므로 병과 정의 대리행위는 뭐? 무효가 아니고 무슨 대리? 무권대리. 되겠습니까? 예. 48번 꼭 기억한. 요런 거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금방 몇 개 우리 푸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몇 개 딱 체크해 놨다가, 그거 계속 본다, 몇 번. 몇 번 보고 다른 거 보면 그냥 쭉 해갖고 넘어갈 수 있다. 꼭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